여러분, 너무나 재밌는 드라마를 찾았어요. 금토는 나는 무섭던데 펜트하우스 2 보느라고들 다들 그거 추천해달라고 막 그러는데 뭐 그건 추천 안 해도 뭐 시청률이 20%가 넘었어요. 근데 제가 추천할 드라마는 토요일, 일요일 밤 9시 하는 빈센조입니다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거긴 맨 처음 시작은 이탈리아에서 시작해서 무슨 마피아 얘기가 나오고 해서 너무 현실감 없는 얘기?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사건을 겪으면서 만나는 연기자들 하나하나가 이 감초 역할들이 기가 막히네요. 어디서 저런 연기자들을 찾았죠? 조명도 너무 좋고요. 연출도 너무 좋아요.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빈센조 역에는 송중기고 한국에선 전부 다 마피아의 카르텔이에요. 아저씨, 가기 전에 우리 돈 좀 주고 가요. 개새끼야! 제 의뢰인은 여기를 헐고 새 건물을 지을 겁니다. 홍차영 역의 전효빈. 그 전효빈이 누군가 그랬더니 아, 또 이 아가씨도 연기를 잘해가지고 계속 신인상을 탄 아가씨네요. 개성 있게 생겼는데 연기 너무너무 잘해요.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여기 정말 야치기업이네요. 양아? 그리고 장준호 역의 옥태견, 홍유찬 역 유재명. 이 유재명 씨 되게 연기 좋네요. 차영 변호사의 아버지로 나오는데 아, 카리스마 있어요. 그리고 이제 김효진. 여러분 빈센조 꼭 보세요. 펜트하우스 못지않은 시청률을 가져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와, 그럼 토요일 밤에 고민될 것 같아요. 빈센조가 먼저 시작을 하니까 일단 빈센조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. 그래도 펜트하우스로 넘어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신 분은 가시지만 못 넘어가실 거예요. 빈센조 나는 강추하고 싶어요. 와우, 대박. 배우들 연기 나무랄 데 하나 없어요. 정말 정말 오랜만에 좋은 드라마 찾았어요. 한 석 달은 즐겁겠는데요. 여러분, 토요일 일요일 밤에 빈센조 강추합니다. 악은 누군가 진짜 괴물이 나타나서 이 나쁜 새끼들 그냥 다 쓸어버렸으면 좋겠어. 악으로 차단한다. 브라보! 시작이요? 난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. 독하고 강하고 뻔뻔하게 우리 홍차영이가 딱인데. 지금 하려고 하는 거 나와 함께 해요. 이제 화나서 그래. 난 무덤에 선배가 들어가는 게 싫어요. 오직 선배 걱정만 하는 거죠. 지금부터 판을 싹 다 다시 쳐다. 난 이 쓰레기 같은 짓을